봤었어요. 하모니 서플리먼트 1, 2 9페이지의 마지막 문제.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엔 디플랜 레이저를 구하는 거고. 야, 그거 그러고 보니 이걸 안 했구만. 야, 여기 이름들을 써야지. 이름들을 스케일의 이름들을 써야지. 어? 무슨 스케일? 그지? 자, 봐봐. 얘네들은 F 메이저, D 샵, 내추럴 마이너 이런 식으로 썼잖아. 저는 이 레이블 이렇게 썼네. 다 비워놨잖아, 그지? 네네. 써야 돼. 이름 써. 도전. 그 영어로 그 여기 지시가 여기 있네. 이렇게 name each scale. name이 이름도 있지만 이름 붙여라요. 동자로. 어. 각각의 스케일에 이름을 붙여라. 야, 나 너네 교회 중 좀 나가려고 했는데 여의치가 아니네. 어? 정말. 자, 그 봐봐. D flat major. 자, 그럼 얘는 B가 아니라 얘 이름 뭐야? 어, B메이저? 무슨 음에서 시작해? 아, C플랫에서 시작했네요. 그러면 무슨? B플랫. B플랫? 어, 내추럴 마이너? 어, 내추럴 마이너. 그 다음 얘는? 쓰고. 네. 얘는? 아, 하모닉 마이너. B플랫? 하모닉 마이너. 얘는 멜로디 마이너. 사실 멜로디 마이너가 한국어로 바꾸면 뭐죠? 가락 다는 거. 아. 자, 그러면 보면 자, 얘는 3 4 7 8의 반음이 있는지 확인해 보자. D 플랫, E 플랫, F 뭐야? G. 얘가 3 4인데 잠시만요. 반음이 아니잖아. F. 그 다음에 여기 7, 8에 반음이 있어야 돼. 여기 7, 8에도. 근데 C랑 D는 반음이 아니지. 그래서 내가 체크했었나 봐. 근데 안 고쳐놨나 봐. 잠시만요. D 메이저가 플랫이 5개 아닌가요? 자, 물론 그렇게 풀 수도 있어.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D 플랫 메이저를 그 저 조표로 구하려면은 네. 플랫은 맨 마지막에 붙는 플랫에 바로 전에 붙지. 다시 말해서 플랫은 시밀아래 솔도파에 붙어. 네. 시밀아래 솔도파로 순서로 붙지. 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B 플랫 키를 구하려면은 B 플랫 키의 조표는 마지막에서 두 번째 플랫에 그게 키라고 했으니까 뭔 얘기인지 대충 이해는 가지. 자, 하여튼 B 플랫 키는 C 미에 플랫이 붙어야 돼. B 플랫 메이저는 네. C 미에 플랫이 붙어 있으면 돼. C 미에. 어, E 플랫 키는 C 미라. 다시 말해서 요거에서 마지막 거에서 두 번째 E 플랫. 미가 2잖아. 네. 그 다음에 아. A 플랫이면은 레. 레에서 끝나야지. 요게 라니까 A니까 여기에 플랫이 붙는 거지. 네, A 플랫은 시밀 아래가 붙어야 돼. 네. 그럼 D 플랫으로 가려면 여기서 D 플랫이 뭐야? D가 뭐야? D 여기서 레요. 레지. 네. 그럼 어디까지 붙여야 돼? 도 플랫을. 아, 여기서 하나 더 붙이면 되지. 네, 솔까지 시밀 아래 솔. 마지막에서 솔. 야, 봐봐. 네. 마지막에서 두 번째 네. 붙은 그 음이 그게 으뜸음이라니까. 바로 전. 어. 자, 그럼 여기서 또 문제. 그러면은 G 플랫 메이저 키야. 그럼 어디다 붙여야 돼? 얼만큼까지 붙여야 돼? G 플랫 키. G 플랫이요? 어. 레. 플랫. D 플랫. 아, G가 뭐야 여기서? 솔이요. 솔이지. 네. 그러면 솔의 키가 되려면은 그것보다 하나 더를 붙여야 된다고. 하나 더. 자, 이해가 되게 다시 얘기해 줄게. 네. 만약에 A 플랫 키로 만들고 싶어. 네. 그러면은 레까지. 그지. 그러면 C 플랫으로 하고 싶어. D. E 플랫? C 플랫. C. 아니, C. 그러면 도레미파솔라 C F야. C가 아니라 F. 그지. 잘했어. 이제 다 외웠어. 네. 자, 그래서 얘는 솔까지 붙여야지.
그래서 심이라 아래 솔에 붙이면 돼. 네. 그래서 봤더니 시 네. 어 이거 시가 아니잖아. 시 미 라 레 솔 어디 갔어? 솔이 이거잖아. 아, 여기 그러니까 틀린 거야. 솔네 어. 그다음 또 그다음 또 틀린 거. 아 여기 붙였는데 지워졌네. 아 네가 지웠겠지. 어? 누가 지워 이거를? 그러니까요. 자 그런 식으로 풀면 돼. 아, 그다음에 네. 이거를 그대로 만약에 이거를 내추럴 마이너 마이너 네. 스케일로 갈 거면은 조표를 똑같이 쓰지. 메이저나 마이너나 얘랑 얘를 관계 단조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똑같은 조표를 쓰기 때문에 관계가 있다. 영어로는 relative minor. relative라는 거는 영어로 친척이란 뜻도 돼. 친척. 어, 같은 DNA를 갖는 거 갖고 있는 거지. 자, 그래서 봤더니 시, 미, 라, 레, 솔 어디 갔어? 또 안 붙였잖아. 솔은 다 뗐네. 그러니까 네가 조표를 구하는 거를 딱 네. 여기까지만 구한 거지. 봐봐. 네. 어, 그거 적고 봐봐. 네가 그러니까 조표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네. D 플랫 키면은 레까지 붙이면 된다. 미 E 플랫 키면 미까지만 붙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여기까지 네. 붙여야 되는데. 네. 하나 더. 자, 됐지? 네. 자, 그래서 얘네는. 이거 여기 분명히 너 틀린 거 엄청나게 많고 뭐 이거 명칭을 안 붙였으니 일단 다 틀린 거야. 근데 여기 이것도 틀렸을 테니까 이거 다시 풀어보는 걸로.